시작하는지 몰랐어. 다시 다시. 라디오헤드의 피라미드 송이라는 거. 특별히 임프로바이즈 역 부분은 뭐 만들지 않았네요. 네, 공부하기가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곡은 우리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우선 이 곡의 모드, 주된 모드는 뭐예요? 주된 모드?
네, 프리전이죠, 프리전. 그래서 프리전 무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박자의 개념에서 보자면, 사실 이 곡은 4분의 4박자긴 한데, 네, 4분의 4박자긴 한데, 4분의 4박자 속에서 약간 그 그룹핑을, 리듬의 그룹핑을 조금 특이하게 만들어서, 이게 4분의 4박자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들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 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알겠지만, 이 곡은 이 그룹핑, 이 리듬이 곡의 제목과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그쵸? 네. 승희 어떤 연관이 있는지 친구들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두 마디 기준으로 잘라 생각해보면 8분음표 3개, 4개, 3개씩 그룹핑이 되는 모양. 3개, 3개, 4개, 3개, 3개지. 3개, 3, 4, 3. 3, 3, 4, 3, 3이죠. 아, 그렇게 보면 3, 3, 4, 3, 3. 네, 맞아요. 네, 3, 3, 4, 3, 3. 네. 네. 그게 제목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많아졌다. 어?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음표가 일렬로 놓으면 이런 이렇게 삼각형처럼 많아지지 않나요? 아, 이게 그 곡의 리듬이 곡 제목이랑 어떤 연관성이냐면, 방금 이제 승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그룹핑을 8분음표 3, 3, 4, 3, 3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피라미드가 이렇게 뭐지? 3D로 이렇게 만들면은, 네, 피라미드가 삼각형이 4개 붙어 있고 밑에 사각형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4개, 3, 3, 밑에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삼각형 2개. 그래서 이 8분음표의 그룹핑이 이 피라미드의 3D 모양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서 곡 제목과 이 그룹핑에 그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해돼? 네. 피라미드가 이렇게 밑에가 사각형이고, 밑에가 4고, 한쪽이 3, 한쪽이 3, 한쪽이 3, 한쪽이 3이잖아요. 이해되죠? 네. 네네. 그래서, 리듬의 그룹핑이랑 곡의 어떤 그런 그, 제목과도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이 곡의 가사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들이 가사 쓰는 음악들을 한다 그러면, 사실 가사는 우리가 뭐, 네. 굉장히 어두운 가사예요, 어두운 가사. 그렇죠? 가사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셔서, 이 책 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곡의 가사. 기도자들의 세계는 배를 타고 떠난다. 죽은 자의 세계로? 그렇죠. 죽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가사부터,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뭐, 이렇게, 내가 뛰어들었더니 뭐가 보이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가 보이냐면은, 검은 눈을 한 천사가 나랑 같이 뭐 수영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관한 노래예요. 죽음에 관한 노래.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왜, 물론 뭐, 나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죽음에 가게 되면은, 가사에서는 그런 가사가 나와. 나의 과거가 보이고, 나의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나의 인생이 하나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다고 그러면서, 약간 죽음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리지안의 그 굉장히 다크한 사운드와 가사와, 그 다음에 그룹핑이 굉장히 곡의 분위기가 되게 어두운 곡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지안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 방법, 혹은 4분의 4박자 안에서 조금 다른 그룹핑을 해서 특이한 리듬을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이 곡 쓰는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내가 그 링크도 많이 보내줬지만, 사실 그 락 곡이긴 하지만 재즈 뮤지션들도 연주하고 클래식 뮤지션들도 되게 많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오케이, 다음 곡 오리지널 곡 해볼까요? 오리지널 곡 여기 단톡방에 올려줬어요? 네네. 오리지널 곡 누구 곡이에요? 수리미 곡이에요? 네, 그럼 수리미가 친구들한테 곡 소개도 잠깐 해줄래요? 우리가 이제 너무 똑같은 곡들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좀 다른 곡들을 소개하자 그랬잖아. 네, 이 곡은 어떤 컨셉의 곡인가요? 오박? 4분의 5박.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또 그거 말고 또 소개할 것도 없나? 중간에 박자를 3, 3, 2, 2, 3으로 쓰는 3, 2, 3으로 쓰는 거 정말
자기 베이스 조심하세요. Thank you.